딱 벌어진 어깨, 오똑한 콧날, 베일 듯한 턱선, 주연급 배우이자 수영선수 출신답게 압도적인 기세로 엄청난 양을 단번에 먹어치우는 배우, 천재보다는 무력형에 가까운 오늘 알아볼 인물, 배우 성훈입니다. 본명 방성훈, 1983년생으로 만 37세입니다. 개명전 이름은 방인규였으며 본명은 성공을 이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갑인 연예인으로는 김희철, 정경호, 양상국이 있습니다. 성훈이 군대 가기 전인 27살까지 무려 14년 동안 수영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책상에 앉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는 것을 본 성훈의 부모님은 아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일찍이부터 알고 있어 운동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핸드볼을 시작했는데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핸드볼 팀이 많지 않아 할 수 없이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시작한 성훈은 MBC 전국 수영선수권 대회와 대학선수권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우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고 그 당시 한국 신기록이 24초 후반이었는데 성훈은 25초 중반까지 기록을 세우며 촉망받는 수영선수였습니다.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방송에서 핀 수영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선수 출신인 성윤과 선유 로빈과 시합하여 25초 영구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허리 통증으로 허리 디스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허리 수술을 10여 차례 하게 되어 체력과 기록이 점점 떨어지게 되며 수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게 된 성윤은 막막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만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도 다시 시작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기술을 배우기엔 늦은 나이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행운이 찾아오는데요. 평소 관심이 많던 연기를 하기로 결심하며 친구 따라간 오디션에서 1000대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드라마 신기생견에 발탁되어 첫 오디션이자 첫 드라마의 주연이 되었습니다. 신기생견에 임성한 작가는 남자 주연 배우를 주로 무명이나 신인을 발탁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주연을 맡으며 자신의 연기를 더욱 다지기 위해 이후 드라마인 신의에서 조연을 맡으며 차근차근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중국 CCTV의 보디가드에서 조연을 맡으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배우로서 2020년까지 15개의 작품에서 활동하였고 영화 돌아와요 부산항에 사랑하고 있습니까에 출연하며 연기도 벌써 10년차가 되었으며 또한 예능에도 출연하며 허당끼 있는 모습과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피규어를 모으는 오덕기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름인 로이 머스탱의 이름을 따 가수로 잠깐 활동할 때 예명을 로이로 지었다고 합니다. 성우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2015년 싱글 앨범인 마이 스타일을 내며 가수로서도 활동을 했었고 2015년부터 드라마 고결한 그대 OST 애타는 로맨스 OST에도 참여했습니다. 성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며 처음에는 키 크고 잘생기기만 한 배우인 줄 알았지만 운동이면 운동, 요리면 요리, 톱질이면 톱질 뭐든지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잘한다, 멋지다 등등 이런 말들보다 감동적이다, 힘들었겠다 이런 댓글이 더 많다고 합니다. 또한 성훈이 키우는 반려견 양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양희는 홍역과 피부병을 앓고 있어 입양이 되지 않다가 안락사 날에 양희를 입양했고 종종 스케줄이 있을 때에도 양희를 차에 데리고 다니며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드라마인 결혼작사 이혼작곡에 출연 중이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인데요. 2020년 4월 성훈의 데이투라는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주로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하며 운동, 먹방, 여행, 일상 등을 재밌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근성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배우, 오늘 알아본 인물 성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